블록버스터급 전쟁 장면,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 간지가 아주 그냥 12간지급으로 넘쳐버리는 캐릭터들의 슈트 비주얼까지, 이렇게 우리들의 눈호강을 시켜주는 CG는 마블 영화 속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CG 없는 실제 영화 촬영 모습은 영화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나오는 로켓 라쿤의 실제 모습은 턱수염 없는 그냥 아저씨. 아, 아저씨는 아니고 다른 배우가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렇듯 마블 영화 속 CG 비교 영상 함께 보시죠. 어벤져스 엔드게임 속 마지막 전투 장면에서는 히어로들이 한 명씩 차례대로 등장하는데요. 배경의 대부분은 그린스크린을 이용한 디지털로 제작됐지만 이를 통해 각각의 히어로들이 도착하는 장면부터 캡틴이 어셈블을 외치는 장면들은 정말 레전드죠. 지금까지 만들어진 마블 캐릭터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엔드게임의 어셈블 장면과 전투 장면은 수많은 CG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죠. 심지어 이런 등장 장면을 위해 싸우지 않고 기다리는 타노스. 역시 악인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특히 캡틴과 타노스의 전투 장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이 CG로 만들어졌는데 캡틴은 방패를 던지는 척 연기를 하고 타노스는 그에 맞게 맞는 연기를 해야 했죠. I can do this all day. Yeah, I know. I know. 시간 여행을 통해 과거의 캡틴과 현재의 캡틴이 만나는 장면, 같은 모습의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 또한 많은 그래픽 기술이 사용되었죠. 이 장면의 배경은 모두 뉴욕시의 모습으로 대부분이 디지털로 만들어졌는데요. 뉴욕의 스카이라인부터 건물 안의 화분 등 모든 용품들까지 CG로 완성되었죠. 특히 두 사람이 서로 공격하거나 마주치는 장면 등 교차하는 부분에서는 대역 배우의 얼굴에 캡틴의 얼굴을 CG로 입혔다고 하는데요. 특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장면까지 모두 그래픽 기술이었죠. That is America's ass. 하지만 이런 캡틴 아메리카의 모든 장면이 CG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키를 놓치면 큰일 나는 극적인 상황. 이때 캡틴의 극한의 힘을 보여주는 헬기 장면. 이 장면은 놀랍게도 대역 또한 전혀 쓰이지 않았고 더욱 실제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촬영에는 실제 헬기도 동원되었다고 하죠. 근데 캡틴 형, 그 와중에 근육 펌핑 잘 되는지 힐긋힐긋한 레전드. 더욱 신기한 것은 퍼스트 어벤져에서 이런 근육질의 몸이 CG가 아니라 몸이 작을 때가 CG였다는 것인데요. 다른 체형의 배우를 촬영한 뒤에 캡틴의 얼굴을 CG로 입혔다고 하는데 오히려 작은 몸이 CG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So we shot the same pass with Chris Evans' face or Chris walking doing the same motion. Exactly the same, so we shot the scene two different ways. And then we took Chris's head and we placed Chris's head onto the Leander body. You're beginning to believe that, you know, it's Chris walking towards us, but it's a very, very small version of Chris. 클린트 바튼과 나타샤의 보르미르 행성 장면은 완벽하게 스튜디오 내에서 촬영되었는데요. 배우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연기들은 실제로 그린스크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특히 비하인드 영상을 보면 배우들이 스튜디오 속에서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See that deal over there? 10 years of this. 스파이더맨 역인 톰 홀랜드도 촬영 당시 많은 CG를 이용해야 했죠. 스파이더맨이 떨어지는 장면에서 사실 타노스의 함선은 그린스크린이었고 와이어에 묶여있던 톰 홀랜드가 실제로 떨어지는 것을 모션 캡처한 것이죠. 두 번째는 스파이더맨이 워싱턴 기념탑에서 친구를 구조하는 장면인데요. 기념탑의 벽을 마치 손에 접착제를 붙인 것 마냥 타고 올라가는 우리의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이 탑을 오르는 장면은 대부분이 컴퓨터 그래픽이죠. 고소공포증마저 유발할 것 같은 이 장면은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만들어진 나머지 영화 보는 저도 지릴 뻔해. 뭔 개소리야! I'm gonna die. 마블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다양한 캐릭터들마저 완벽하게 만들어냈는데요. 최강의 악역인 타노스를 만들기 위해 조슈 브롤린의 모션 캡처를 활용하여 얼굴에 점을 찍고 두 개의 카메라로 조슈의 얼굴 표정을 녹화했는데요. 다양하게 움직이는 타노스를 촬영하기 위해 조슈 브롤린에게 특수효과 전용 의상을 입혀 기술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때 타노스의 키가 거인처럼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들이 타노스를 만지거나 행동할 일이 있으면 상대의 손이 맞는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슈트를 입혔는데요.
시선 처리 또한 마찬가지로 기다란 봉등을 이용해 타노스와의 눈높이를 맞췄는데 세트장에서는 조금 웃긴 모습이었지만 CG를 통해 만들어진 타노스는 엄청난 비주얼을 자랑했죠. 실제 토르 역을 연기했던 크리스 엠스워스도 인터뷰 중 CG 분장과 관련해 히어로 영화를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민망하게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진짜 배우들의 연기가 대단하네요. 캐릭터 하면 빠질 수 없는 히어로인 헐크. 영화 속 헐크의 구현 목표는 헐크를 배너 박사와 완벽하게 합치는 것. 지적이면서도 엄청난 육체를 가진 히어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마크 러팔로는 헐크 역을 위해 슈트를 입고 얼굴에 고정점을 찍은 뒤 촬영을 했는데 무르익은 마크 러팔로의 연기와 합쳐져 제대로 된 헐크를 구현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이런 헐크의 모습은 어벤져스 1편에서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뉴욕 전투 장면에서도 많은 CG가 활용되었죠. 그린스크린을 활용한 뉴욕 배경에 해당하는 건물부터 히어로들의 전투 장면까지 많은 부분이 CG였는데요. 활의 달인인 호크아이는 실제로 활을 쏜 적은 없고 활을 쏘는 동작에 날아가는 화살을 CG로 입힌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블랙 위도우가 날아다니는 장면은 실제로 사람을 타고 가는 것을 CG로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활모스는 호크아이. 마지막으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시간 여행을 떠나는 멤버들이 양자 슈트를 입고 가는 장면 또한 CG. 촬영 당시 슈트를 위한 디자인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완성되기까지의 시간이 부족하여 디지털로 입혔다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헬멧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호흡 헬멧 형태였으나 디자인의 문제로 결국 헬멧을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CG 전후 비교 영상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매드무비였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마무, I've come to bargain. What is happening? The mirror dimension. You can't affect the real world in here. Who's laughing now, asshole?